내가 당신 위해서 최준혁도 배신하고 그런 진술까지 했는데 당신도 나한테 한 번쯤 기회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진술한 거면 법정에 안 서도 돼. 차은동 때문이지. 아직도 걔를 못 잊어서 나하고 한서주고 다 밀어내는 거야. 억지 쓰지 마. 죄책감 때문에 보내준 거잖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언제까지 걔만 바라볼 건데? 한지훈이 걔를 놔줄 리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라도 나랑 다시 시작해, 태인 씨. 네가 왜 최준혁 같은 인간이랑 살았는지 알겠다.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놓고 여긴 왜 찾아왔어? 지훈이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외삼촌 병원비 저희가 대납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준혁이 그렇게 잡아쳐놓고 병원비는 대줘? 그거 생색내라고 지금 왔냐? 가압류 풀어달랬다면서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너 진짜. 그리고 연동이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매달리지도 마세요. 어? 그래. 이래서 시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네가 최명의 자식이었어도 이랬겠냐? 연두심 닮아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나 본데 당신네들 편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어? 오혜원이 강태인 씨랑 가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압니까? 최준혁이 사주한 게 맞다. 최은국 씨랑 하는 얘기 다 들었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뭐? 뭐? 인연 어딨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당신 딸 어딨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버릴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왜 찾아요? 아! 인연이 뭘 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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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엄마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줘! 아이고 예배나 미쳤네! 나가라고!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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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나가 진짜 가줘! 진짜 이런 거면 나가요! 오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지금 남의 집에서 지금 무슨 행태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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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준혁이 죽이는 진술을 네 발로 가서 해? 그것도 강태인 그놈이랑 둘이? 네, 했어요. 왜요? 왜요? 왜? 그거 해주고 강태인이랑 다시 하기로 했냐? 못할 거 뭐 있는데? 뭐? 애초에 강태인이랑 결혼할 애였어. 최준혁이가 그런 농간만 안 쳤어도 우리 딸 팔자 이렇게 안 됐다고. 그래?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나 내 남편 살리고 우리 준혁이 변호사 사게. 그 치킨집 내놔. 뭐라고요? 당신 그 치킨집 우리 준혁이가 해준 거잖아. 아우차 거기 반은 내 아들 지분이야. 그러니까 가게를 빼든 그동안 번 돈을 내뒀든. 있는 물 예팻내가 진짜.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만 해도 얼만 줄 알아? 다 알아보고 왔어. 거기 명의 당신이랑 우리 준혁이 공동명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지. 법적으로도 반은 우리 권리야. 정말 이렇게 나오시면 아버님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아버님 살려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뭘 내놔요? 네가 무슨 수로 타면 당한 주제에 네가 내 남편을 살려? 복귀하면 가능하죠. 고모님이 당신 오빠 살리려고 저를 병원에 복귀시킬지도 모르죠. 까불고 있어. 이변, 이사님 어머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요. 이사님 무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사했다는 증거 확실하고 고상호가 이사님이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살인교사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수밖에. 너 이 새끼야!
내가 재단에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이거 놔. 어떤 변호사도 이 사건 안 맡아. 물론 나도 도움만 없고. 그 얘기하러 왔어. 그냥 차은동 씨랑 합의 봐. 그게 당신이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이야. 야! 일로 와! 이병! 어? 너 일로 와! 네가 날 보시? 일로 와! 바로! 야! 아버지! 나 숨이 안 쉬어져.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호흡기 없으면 질식하는 사람한테 호흡기 뺏어서 그 사람 신발을 벗겨서 자살로 위장하고 의식 없는 우리 아빠를 그 옥상에서 던져! 애비 숨이 안 쉬어져. 나 죽을 것 같다.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나 좀 살려줘, 준영아.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